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스텐버그에서 아프리카 지방회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성결의 복음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신병수 선교사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선교사들은 총회를 통해 사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소망교회가 창립 40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라는 주제로 27일부터 3일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로교 신학대학교 안교성 박사의 강의와 창작 뮤지컬 아크폰테스, 창립기념음악회 메시아 등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천주교 서울교구와 대한성공회 등과 함께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KTX 여숙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회협은 2006년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코레일 여숙무원들의 직접 고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서울 충신교회와 함께 제11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시대, 새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리더십 강연이 주류를 이뤘습니다.